네, 제 엠마 현대 캐스퍼의 고향 광주입니다. 광주가 정말 자동차가 많이 만들어지잖아요. 산업단지고. 그리고 정말 크록스를 정말 신고 계실지도. 아니 나무위키 왜 그렇게 뜰까요? 크록스를 정말 많이 신고 계신데요. 광주 출신 연예인들 좀 많잖아요.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. 또 궁금하네요. 왜 연예인분들이 많이 계시지? 그것도 한번 물어보시죠. 그리고 너무 더워요. 여러분 제가 더위에 약해요. 정말 정말 약한데 오늘도 힘내보겠습니다. 자, 저희 1050 같은 가격에 다른 지역에서는 어떻게 사시는지 그리고 그 지역의 자취시설을 알아보는 본격 집터뷰 가시죠. 와, 땀이 녹는다. 녹아. 안녕하세요. 저희 어디 가면 좀 많은 분과 인터뷰를 할 수 있을까요? 강무지구. 강무지구는 약간 또 20살 후반? 언니 오빠들이 가는. 아, 일단은 그 사람들이 많이 몰려있는 데로 한번 가서 핫플도 좀 구경 좀 하고 얘기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. 가시죠. 저 봤어요? 롯데 맥스? 또 봤죠. 아니, 안녕하세요. 자취하시나요? 자취하시나요? 자취하세요? 인터뷰 약간 좋은 향기나. 어디 가시는 길이세요? 장보고요. 네. 혹시 여기서 장보셨나요? 저 처음 봐요. 롯데 맥스? 서울에 없거든요. 저희 그러면 집에 가서 롯데 맥스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. 네. 저희는 천에 50이라고 해서 뭘 사셨어요 이거? 오늘 네. 팔아야 될 거. 무슨 일 하세요? 뭔가 1인으로 술집. 혹시 실례가 안 되면 집에 시세를 좀 여쭤볼 수 있을까요? 300에 40. 원래는 화정동 쪽이나 이런 데 알아보다가 제가 20살 때 복층 한번 살았었는데 복층을 한번 사셨다가 다시? 네, 다시. 어? 보통 복층 한번 살면 그 로망 깨지지 않아요? 그런데 전 층고 높은 게 너무 좋아가지고. 그걸 어떻게 극복한지도 궁금하고 얘기 좀 하면 재밌을 것 같고. 혹시 괜찮으시면 저희 집 한번 볼 수 있을까요? 같이 구경하면서 얘기 좀. 일단 올라가시죠. 야. 가게 다 들어있어가지고. 이거. 많이 무겁네요. 들어가시죠. 이거 선생님 이 정도면 전화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이거 일부러 모으시는 거죠? 야간이라니까. 향을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. 저도 이거 알고 있어요. 근데 이게 와, 다 쓴 거네. 아니 왜 안 보이세요? 들어와서 딱 향기가. 지나갈 때마다. 향기로 두 번째 하네. 두 번째. 이건 왜요? 그러니까 시켜 먹은 거. 이런 거 좀 안 버려가지고. 이거 세무사님 한 번에 드리려고 모으신 건가요? 아니요. 그냥 이거는 약간 뿌듯하긴 하더라고요. 그럴 수 있지. 아니 돈 없으면 뭐 시켜 먹잖아요. 그럴 수 있지. 렌즈 끼세요? 아니요. 저거. 추억. 예. 왜 안 버리세요? 왜? 못 버려가지고. 아니 2024년 7월 31일이니까 헤어진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, 그렇죠? 괜찮아. 화장실은 저 슬리퍼도 여자친구 사주신 거예요? 너무 아기자기한데? 여자친구 때문에. 왜 그러는 거야? 괜찮아. 왜 분위기 이상하게 만들어? 새로운 시작이지 뭐. 그럼 갔던 사람인데 뭘 그거 연애 아무것도 아니야. 연애는 아무것도 아니야. 왜요? 웃지 마. 그만해. 자. 요거는 파티션 겸 이렇게 소파를 놓으셨구나. 원래 침대가 2층에 있었는데 답답해 가지고. 근데 너무 더워요. 그 체액템 한 번만 말씀해 주세요. 이 집에서 이건 좀 거울. 좋더라. 자취할 때. 이거 어울려? 소파에 누워 있으면은 네. 사진 찍기 너무 좋아요. 요러면서 감성 좋네. 찍어볼게요. 좋은데요? 네. 이 자리는 여자친구 자리였나요? 안녕하세요. 이렇게. 네, 거의 이렇게. 찍겠습니다. 네. 하나, 둘, 셋. 이 감성 이렇게 보고 있고. 맞아요. 덥네요. 고맙습니다. 이제 복층 갈까요? 저 수납도 있네. 와, 위에 아무것도 없어요. 여기는 활용 안 하죠? 네, 그냥 창고. 저도 층고 높은 게 확실히 좋긴 한데 복층은 정말 이게 활용도가 너무 떨어지긴 하네요, 위에는. 그렇죠? 제일 좋은 추첨 타임, 선물 추첨이 있겠습니다. 볼까요?
좋은 게 났으면 좋겠습니다. 구강 세정기, 칫솔 치약 어떠세요? 최근에 많이 사가지고. 근데 저희 거 좀 다를 거예요. 워터픽도 있어요. 워터픽 쓰세요? 아니요. 써보세요. 이게 진짜 그 살짝 따뜻한 물로 하시면 잇몸 마사지도 되고 혈액순환 좋대요. 감사합니다. 선생님 고마워요. 가볼게요. 안녕하세요. 광주 분이세요? 광주 토박이세요 혹시? 인터뷰 가. 질문할 게 몇 개 있어요. 혹시 크록스를? 크록스요? 네. 지금 이거 크록스예요. 그거 크록스예요? 크록스입니다. 저희가 알고 있는 디자인은 구멍 송송 뚫려 있는 게 크록스인데. 크록스가 이렇게 디자인 다양했군요. 네. 왜 이렇게 사랑받을까요, 이 브랜드가? 편해요. 그냥 집에서 그냥 엄마들 그냥 무조건 사주면 그냥 신는 신발. 상무지구의 특징? 어떤 곳인지? 붉은 불터 보내러 오는 곳? 근데 요즘에는 상무지구보다는 첫단이 훨씬 사람 많아요. 여기보다 더 많으세요? 네. 상무지구는 옛날에 네. 30대들이 많이 오는 곳이라면 첫단은 MZ 세대들이 가는 곳. 그래요? 궁금하다. 술집도 많고 네. 밥집도 많고 쇼핑도 할 수 있어요. 그 건물 안에요? 네, 건물 안에 다. 아래 지하로 내려가면 약간 물가 같은 것도 살짝 있고. 여러분 여기가 시리단길이에요, 시리단길. 와 뭐야. 오. 와. 어디 길 이쁘다. 여기 막 결혼식도 많이 열리겠다. 막 그런 뷰가 좋네. 인터뷰 괜찮으세요? 네. 어때 괜찮으세요? 대박. 어떻게 친구예요? 고향 친구예요. 고향 친구예요? 네. 고향 사람. 직장 얻어가지고. 싫지만 네. 어떤 일 하고 계세요? 지금 병원 일 하고 있어요. 자취하신 얼마나 되셨어요? 4년 정도. 4년? 대근 다 어디세요? 저는 상무지구 살고 여기 네. 친구는 여기서. 첨단 살고. 네. 상무지구 상무소 막 왔는데 상무지구에서. 대박. 저 거기서만 살아요. 그 지역만의 매력 있잖아요. 안 돼요. 한번 다녀오셔야 돼요. 트렌드 따라 가야죠. 두 번 갔다 와요. 그건 트렌드 될 수가 없어요. 저 하나로 돼요. 안 돼요. 안 돼요. 아쉬워요. 좀 핫플이잖아요. 어때요? 그 분위기가. 첨단은 약간 썸남이랑 관련된 그런 분위기? 상무는 약간 좀 꾸미고 나 오늘 멋져. 이런 힘을 좀 줘야 네. 되는구나. 야구도 즐겨보시나요? 무조건 전라도 기아죠. 저도 기아. 야구 타고 있다고 들어가지고. 근데 2등 잘하는 거 아니에요? 그래도 1등 해야죠. 까오가 있죠. 까오가 있죠. 그래요? 1등 아니면 뭐 의미 없어요? 1등 해야죠. 기아에서 제일 좋아하시는 선수? 소크라테스라고 있는데 예. 그분이 되게 안타를 잘 쳐요. 응원가가 네. 기가 막혀요. 뭔데요? 부를 수 있어요? 타이거즈 소크라테스 이거 보증금 얼마인지 여쭤봐도 될까요? 934. 934? 저희 오피스텔이 네네. 조금 길게 넓게 빠졌어요. 윗가구로 길게요? 궁금하긴 하다. 혹시 저희는 집을 보여주시면 제일 큰 선물이 월세를 한번 내드리던가 아니면 자취에 어울리는 선물을 추첨으로 추첨으로 진짜요? 지금 볼 수 있어요? 바로 보여요. 진짜요? 실례하겠습니다. 그럼 이 옵션은 에어컨 들어있는 네. 거고 여기 TV 저기 여기 이런 데도 혹시 열어서 볼 수 있나요? 폭탄이 설치되는 것만 빼고 보실 수 있을까요? 다 폭탄이어가지고 그래요? 다 폭탄이어가지고 냉장고도 보여드릴게요. 네네. 냉장고 제일 궁금하긴 했어요. 이런 느낌으로. 아니 이 나랑드가 맛있나요? 저는 엄청 맛있던데요. 드실래요? 피디님들도 다. 참기름은 냉장고 보관하시구나. 예. 기름류는 실온이면 저 정도 실온? 제가 유알못이라. 아니 어떤 병원이에요? 저는 임상병리사고. 네네. 그러니까 대장내시경이랑 체열이랑. 저거 아래 영양제는 뭐예요? 홍삼이에요. 이거는 응가가 잘 나오는 거. 그래요? 응가가 잘. 이걸로 대장내시경 미리 경험하실 수 있어요. 제가 모르는 PPL이 있는 거 아니죠? 아니요. 좋아요. 그러면 첨단지구에서 자취하시잖아요. 만약에 상무지구랑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. 상무에 사시겠어요? 첨단에 사시겠어요? 근데 한번 이사 가면 5년은 살아야 돼. 근데 콘디션 똑같아. 결정은? 그래도 첨단. 친구배 결정은? 저는 무조건 상무. 여기랑 좀 통하고. 확고하시네요. 첨단 사람
상남에만 있고 상무군 상무 맞아 맞아 안 남아요 맞아요 지역. 거기서 다 해결할 수 있으니까 뭔가 제 기준에 서울로 비교하자면 압구정과 신사 같아요 닮아있지만 닮지 않은 핫플레이스지만 정말 성격은 좀 다른 집도 보여주고 싶지 않은데 두 분 너무 감사해요 정말 좋은 거 났으면 좋겠어요 제발 제발 진짜 꼭 와보겠습니다 네. 제발! 네스프레소 커피 맛이죠? 커피 맛이 좋아! 커피 좋아! 예! 감사합니다! 우와! 저 너무 좋아요! 이쪽 괜찮죠? 나쁘지 않죠? 선물! 와 대박! 고맙습니다! 혹시 자취하시는 분 계세요? 잠시만 자취하세요? 아 제가 어디 여기 오피스텔이요? 네. 거기는 금액이 어떻게 돼요? 500에 40인데 관리비가 10만 원 정도 비싼데 깨끗해가지고 아니 남자친구는 자취 안 하세요? 네 통장이요 아 저희는 1050이라는 같이 얘기 나누면서 아... 제일 좋은 게 월세를 내드리거나 아 지금 뭐 식사하러 가시는 거예요? 술이랑 어? 쌈장 찍을 거죠? 아 쌈장이래 미안해요 광주에서 쌈장이래 니 추장 찍을 거죠? 야식 먹기 전에 딱 간단히 추억 삼아 하시는 거 어떨지 네 안녕하세요 실례할게요 쾌적하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이 친구들은 이거 누수 있는 거 아니에요? 맞아요. 이사 온 지 일주일 뒤에 여기서 물이 그냥 폭포수처럼 막 떨어졌었거든요. 어떻게 해결됐어요? 지금 누수 공사만 해놨는데 몇 개월째 도배를 안 해주시고. 아 이거 해줘요. 왜 안 해줘요? 월세 떼잖아요. 왜 안 해줘? 이게 뭐예요 이게. 아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. 아 이게 구멍이 아 난 못 살아. 안 돼. 해줘요. 학생이 더 잘해줘야지. 책상으로 이렇게 파티션을 일부러 여기 놓으신 거예요? 일부러 공간 분리해가지고 좀 더 집중할 수 있게 해놨었어요. 그리고 집이 깨끗한데요? 아 근데 요런 게 좀 아쉽다, 그쵸? 네. 이게 마룻바닥이라서 햇빛이 나서 아? 때문에 애들이 사이즈 줄었구나. 네. 그래서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러그 깔거나 네. 그쵸? 러그로 슬리퍼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네. 그리고 서랍장은 화장품들 다 모여있는 서랍장이겠죠? 네. 봐도 네. 될까? 와, 화장품이 엄청 많네요. 기초 제품이 좀 많은 편이에요. 이게 다 다른 기초예요? 네. 날마다. 어, 그래요? 그래, 우리 화장품 얘기 나왔으니까. 화장품 찐템 하나 추천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뭐 가성비도 좋다 하거나 아니면 엔통째 비움 대고 있잖아요. 엔통째 비움 가면 사실 저 선입장 식인젤이거든요. 이게 네네. 500ml짜리인데 이걸 지금 몇 통째 써서 사서 쓰고 있거든요. 알로에 젤은 네네. 피부에 흡수가 잘 안 돼서 맞아요. 이거는 그런 게 아예 없어요. 여드름 났을 때 이것만 진정이 됐구나. 네. 그리고 전 요거. 전 이거. 아, 저것도. 그쵸. 요거 진짜 지우는 거. 네. 클렌징 워터. 네. 이거만 한 거 없어요, 진짜. 냉장고 독지 봐도 될까요? 네. 주스 이거는 술 타 드시려고. 아니요, 이거 어머님이 주문해 주신 건데. 죄송해요. 저는 여기서 타 먹었어요. 알지 우리 애주가들은. 바로 옆에 또 술이 있길래. 소고기. 네. 오늘은 소고기였나 봐요. 야식. 소고기 드시고 빵도 드시고. 아 여기는 정말 잘 드신다. 이게 뭔가 음쓰 느낌이 없다. 정말 다 깨끗하게 다 소진하신다. 네, 생활 요리도 하시는 것 같아요. 냉동실도 좀 봐도 네. 괜찮을까요? 어 이건 뭐예요? 치즈인가? 저 다진판을 네 소분할 이렇게 드신 네. 거예요? 아 요리를 좋아하시는구나. 제가 네 식재료 사서 소분한 거. 이거 다 해요? 이거 찌개에 국에 넣으시려고 이렇게 한 거예요? 네 요리할 때 쓰려고. 와 양파 있고 이거는 뭐예요? 감자. 아 남자친구가 그래 건강한 이유가 있었어. 뭐가 제일 맛있어요, 친구야 준 것 중에? 제육볶음. 제육볶음? 정육점에서 하는데. 오 진짜? 너무 맛있어. 와 요리를 좀 잘하시는구나. 좋아요. 좋다. 제일 중요한 선물 추첨 시간이 왔어요. 꼭 커피 머신은 없고. 없어요. 아 여기 굉장히 다 필요한 게 많거든요. 가전제품 보니까. 한번 뽑아볼까요? 아 그냥 주방용품이 너무 좋을 것 같다. 와,
맛에 나왔어요. 고마워요. 감사합니다. 어때요, 어때요? 기뻐요. 고마워요, 진짜 시간 내줘서. 네. 그래, 집도 보여주고. 사랑 응원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와, 광주. 다양한 분들을 만났습니다. 광주는 광고주였다라고 정리를 해볼게요. 광고주. 와, 벌써 웃음이 나오지 않나요? 생활에 힘이 나지 않나요? 저희 맨 처음에 광주에서 시작할 때 좀 많이 힘들었어요. 버벅하고. 이유가 뭐냐면 체감 온도가 너무너무 더웠거든요. 그래서 잘 될까 싶지 않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웬걸. 정말 광고가 붙은 것처럼 힘차게 기운이 나는 도시였습니다. 아, 아쉬워요. 보여줄 게 너무 많은데 아, 뭔가 늘 아쉬워. 광고주님의 힘으로 인해서 저희가 많은 그림을 담을 수 있습니다. 부디 삐빅 연락 주세요. 전해오 씹은 다음 도시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. 갈게요. 또 봐요. 어 깜짝아. 어 깜짝아. 그래 저렇게 저렇게 저 저런다니까. 저기 저런다니까. 저게 나 오피스텔 저런 데 있었다니까. 저렇게. 아. 깜짝아. 깜짝아.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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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깜짝아. 아